안녕하세요. 햇빛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J CGV입니다. 코드 번호가 07916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각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CJ CGV는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J CGV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CJ CGV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CGV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극장을 단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J CGV는 바로 이 극장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히나 2020년 2분기부터 굉장히 어려웠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다. 거기다가 영화 자체가 연기가 줄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황 자체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 종목 올 2분기부터는 업황 회복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상반기에 헐리우드들이 지금 개봉이 예정되어 있어요. 어떤 게 열리냐? 007 시리즈가 나오고 또는 이 킹스맨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들이 올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조금씩 나와준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극장에서 이 거리두기 이렇게 자리 거리두기 때문에 한 명이 앉으면 옆에 빈자리, 한 명이 앉으면 옆에 빈자리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관람객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커진다라고 하면 이 CJ CGV의 업황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J CGV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나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이었나요? 여기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었죠. 발행을 했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느냐? 37,000원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37,000원이 아니죠. 36,000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목표가저는 35,000원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거의 저랑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와 거의 비슷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 대신증권에서 말한 목표가가 불가능한 목표가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어떤 이야기였는지 확인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신증권에서 대부분 회복될 이익 전망이라고 나왔고 36,0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5,000원 정도 되면은 굉장히 목표가에 근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나 뭐 여기 대신증권 리포트를 쓴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킹스맨이라든지 007 등의 헐리우드 영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게 올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극장의 관람객의 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볼만한 게 많아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1.45%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투자라고 하는 부분, 투자의 관점으로 이걸 바라봐야지, 단기 트레이딩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래도 이 종목, 제가 22,000원. 자, 22,000원 아래에서 샀으면 목표가 35,000원. 중장기 목표가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그냥 가지고 가보자 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단한 번도 목표가에 대해서 변경을 한 적이 없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 봅시다. 이렇게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거는 미로 이런 식으로는 안 가고요. 기울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3월달이나, 길면 4월달 정도 봅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한 35,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드립니다. 매도할 이유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요,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매일마다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하기 전에 있어 가지고 꼭 읽어 보시라고 하는 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무료 추천주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보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미국 증시도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려 보시면은 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9시가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알아두셨으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혹시라도 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이용하시면 돼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